일하고 그래서 여기에 코커스 49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순이 특이한 형용사, 형용사의 위치가 특이하게 뒤로 가는 경우가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somebody, 또는 뭐 nothing, nobody, no one, some, 뭐 anything, anybody, anyone 등은 형용사가 뒤로 간다는 것과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기 때문에 그게 못 썼다고요. 그래서 이게 they 취급된다는 거. 뒤에 오는 더 플러스 형용사 뒤에 동사가 올때 복수형 동사, 공사, are, 비동사를 이용한다면 are 같은 걸 좋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the noun. David has nothing important. Important은 nothing이 아니고 nothing important to the noun. 와, 뭔 소리예요? David가 갖고 있는데 nothing important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David는 중요한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형태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써 nothing important to do 하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David는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머더 테레사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머더라는 게 아니고 머더가 무슨 뜻도 있다? 수녀라는 뜻도 있어.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죠. 그래서 뭐 테레사 수녀님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니까 그래서 Mother Teresa helped a lot of 자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poor를 뭐로 고쳤을 것 같은데 더 poor로 고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틀려요 그래서 poor도 안 되고 더 poor도 안 되고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냐 Mother Teresa helped a lot of poor people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해갖고 a lot of poor people. 왜 a lot of 더 poor도 안 되느냐? 여기에 a lot of라는 말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a lot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내용상 테레사 수녀님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려고 하면 people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이 경우에 a lot of는 many를 바꿔 쓸수 있죠. 근데 many the poor 이런 표현 없습니다. many poor people 하든지 a lot of poor people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poor를 더 poor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량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어푸어를 더 푸어로 바꿔야 된다. 바꾸도록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고 싶었다면 머더 테레사 헬프드 더 푸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왜 어푸어를 더 푸어로 왜못 바꾼다? 얼라버그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더 푸어로 못 바꿨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a lot of the rich 이런 거 없어요. 많은 부자들 이런 말할때 a lot of rich people 이렇게 하고 a lot of the rich라든지 a lot of the poor 이런 표현은 a lot of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no가 no 말고 또뭐 to know 이런 거 되냐? 라든지 아니면 knowing이라든지 아니면 known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to know 됩니까? I'll let you to know 당연히 안 되죠. I'll let you knowing 안 되죠. I'll let you know 다안 되죠. 자, known이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아는 거야, 네가 알려지는 거야, 네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줄 거다. 난 네가 알게 내버려 둘 테다 이런 뜻이죠. 난 네가 알게 할 거다. 그거 내가 하는 행동은
내버려 두는 거고 네가 하는 행동이고 네가 당하는 행동이 아니고 난 네가 알게 해줄 해석을 I'll let you know 해서 난 네가 알게 해줄 거다 라는 뜻이고 you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에 no는 안 되죠. 그 다음에 to know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동사라서 make, have, had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to 부정사가 아니고 원형 부정사라고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knowing도 안 되죠. knowing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let 대신에 I'll see you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let이 지각 동사가 아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은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누가 뭐뭐 하도록 얘가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여기에 no의 형태는 한 가지 형태로 밖에 안 된다. no 밖에 안 된다는 건 문장의 형식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I'll let you know. 그 다음에 이 부분은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 something interesting이 돼야 될까? 오케이. 그리고 이건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너에게 뭔가 재미있는 뭔가를 좀 얘기해줄게, 알려줄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사실 알려줄게 라는 뜻으로 I'll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 어쨌든 이 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interesting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interesting이 뒤에서 앞부분으로 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a handicap. 그래서 handicap의 뜻이 뭐던가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장애가 있는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돌봐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ake care of의 뜻은 돌보다고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뭐랑 care for랑 look after가 있죠. We should always look after. We should always care for.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그러니까 당연히 handicapped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에 뭐 더 handicapped가 돼야 되겠죠.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 그리고 the handicapped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Handicapped people. 복수의 them으로 바꿀 수 있겠죠.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m.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친절한 어떤 사람을 알고니까 나는 안다. I know 누구를 somebody kind 만들겠죠. I know somebody kind. 그래서 somebody, anybody, nobody,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 형용사의 위치가 특이한 거고 I know somebody kind. 다음에 뭐가 있다 표현이 뭐가 있다.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문에 이상한 어떤 사람이 있다. 이상한 누군가가 있다니까 There is someone strange. There is someone strange. 어디에? At the door.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죠. Someone strange, somebody kind. 뒤에서 strange, 어떤 이상한 사람, 친절한 사람. 우리말과 다르게 뒤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뭐 특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냐 하는 거. 뭔가 특별한 뭔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니? 너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특별한 뭔가를 anything special 어디에 in mind 에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가 이렇게 뽑혀야 되겠죠. 너는 마음속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문이고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에 사용된 any는 진짜 궁금해서 물을 때 쓰는 거라 이렇게 정상적인 거 권유하는 게 여기에 권유하는 게 아니니까 something 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별히 마음에 생각해 주신 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그렇습니까? Have in mind라는 표현도 잘 알아주세요. 마음속에 두고 있다 라는 표현할 때 have 뭐뭐 in mind 해서 have 뭐뭐 in mind 그 다음에 special, anything special, special anything 아니고 anything special
해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anything, someone, somebody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학교에서 흥미로운 뭔가를 찾아야만 하니까 너는 찾아야만 한다. You should find you. 그래서 특별한 어떤 거 하고 싶으면 something, 아, 흥미로운 어떤 거 하고 싶으면 something interesting 되겠죠. Something interesting. 어디에서? In school. You should find something interesting in school. 그래서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something, anything, someone, somebody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면 some이 형용사고 thing이 명사니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 some이라는 형용사가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뒤로 갖다 붙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build special houses. 우리가 만들고 건설하고 있답니다. 뭐를 건설하고 있냐? 특별한 집. 누구를 위한? 나이 드신 사람들을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노약자를 위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the elderly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elderly peopl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We build some special houses for elderly people. The dog plus elderly의 뜻이 뭐인, 어떤, 나이가 많은 이란 형용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고 형용사 people 복수형이다. them으로 바꿀 수 있다. 목적어 자리 있습니다.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m. 그들을 위한. For the elderly.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For the elderly people. For elderly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s를 당연히 못 쓰겠죠. 왜냐하면 더 young은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young people. young의 뜻이 어떤 그렇죠. 젊은이라는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를 만들 수 있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고 day니까 they don't have a future in their hands. 그래서 누가 어디에 뭘 갖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갖고 있답니다. 뭘 갖고 있답니까? 미래를 어디에 갖고 있답니까? 그들의 손아귀에. 젊은이들의 이런 표현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They don't have a future in their hands.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아귀에 있는 거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셀럽의 뜻이 뭐예요? 셀럽 뭐하다? 설치하다? 뭐 세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연속이겠다? P 뒤에 있는 이 형태니까 얘는 몇 번째? 두 번째.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래서 he set up tents. 그가 텐트를 설치했다. 누구를 위해? For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더 플러스 홈리스의 뜻이 어떤 집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와 같다? 홈리스. 피포가 왔다. He set up tents for homeless people. 지금 없는 사람들을 위해 텐트를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밥은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얘기해 주었다. 전체 시제는 과거고 내재 형식인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의 위치가 우리말은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다라는 거. 그래서 밥이 많이 있으니까 자, 말하다가 되게 많죠? 말하다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사용해야 될 동사는 뭐예요? Tall, tell, tell. 왜냐하면 A에게 B를 말해준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told이야 되겠죠. Bob told,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me. 그 다음에 웃기는 뭔가, anything 쓸 수가 없죠. not 또 묻혀야 something funny. 되겠죠. 그래서 funny가, funny가 뒤로 가는 거죠. Bob told me something funny.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I Bob told me something funny는 몇 형식이 되는, 몇 형식 되는지 조사해 봤는데, 몇 형식? 4형식. 4형식이죠. 단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3형식으로 바꾸면 Bob told something funny to me 하면 되겠죠.
3형식으로 4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라고 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거 법적 의무야. 당연하지야.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야, must야? should가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법적으로 의무는 must를 사용하죠. 됐습니까? 그럼 must의 뜻은? must not 의 뜻은? 뭐뭐 금지.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죠. 여기는 도와야만 한다니까 we should help 누구를? the poor 근데 있고 the poor를 poor people로 바꿨을 수 있다는 문법적 내용이에요. we should help the poor.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몇 형식인지 물어봤으니까 얘는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3형식이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다. 도와야만 한다.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한 개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3형식으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에서 얘기했던 거 a few 뒤에 money, a little 뒤에는 money. 그 다음에 a few와 a little의 표정이 어떻다? 둘 다 긍정적이라는 얘기했죠. few하고 little 뒤에 아이템 뒤에 two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되고 littl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표정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의 뜻은 I have a few friends는 무슨 뜻이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그렇죠, 거의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3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친구 몇 명 있네 라고 I have a few friends 할 거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셀 수 있냐 없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 수 있고 없고는 이 단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의미가 water가 물이라는 뜻이면 셀 수 없다. 없지만 수채화 그림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채화 그림이 뭔지는 알죠? 그쵸? 그림 물감인데 뭐 물 섞어서 쓰는 걸 가지고 수채화한 거죠. 반면 뭐 그 반대되는 물감 쓰는 건 유채화죠. 유채화. 어느 게 좀 더 수명이 긴가요? 유채화. 유채화가 어느 정도 수명이 길죠. 그러니까 물은 쉽게 주변에 있는 습기 때문에 번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 페이퍼도 설명했습니다.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때는 쓸 수가 없지만 서류란 뜻일 때는 페이퍼에서 하는 서류들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알맞은 것이 다 고를 수 있으면 다 고르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고르라. 네, 그래서 how much water did he drink 했죠. 그렇죠? How much water did he drink?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니? 이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누가 How much water가 뭘 입고 있다? How much water가 덩어리를 만들어줬는가? How much did he drink water? 이런 식으로 어순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그는 마셨으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m 마셨다 이러면 he drank 10 water 10 liters of water 되겠죠. 10리터. 10리터. 그렇습니까? 10 liters of water. 리터는 셀 수 없다. 있는 명사죠. 단위 명사니까. 그러니까 10 liters 했지니까. 됐습니까? 그냥 water는 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many가 아닌 much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뻔하죠. 그래서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 그리고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의 뜻은 해석할 때 조심하자고 약속했죠. 무슨 뜻이다? 어디에? 저기에. 그 공원에. 그럼 뭐? 나무가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few나 little은 내 안에 어가 없는 대신에 여기 내 겉모습에 어가 없는 대신에 내 안에 뭐가 있다? not이 있다. 그렇습니까?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 공원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풍경을 보고 There are a few trees in the park.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똑같은 개수를 보고 few를 쓰면 아 나무 거의 없네. 긍정적인 마인드, 나무 좀 있네. 그렇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mistakes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I have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 됩니까? 되죠. 네. 그럼 I have made much mistakes in my life.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many가 mistakes가 복수니까. 그냥 I have made a few mistakes in my life.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made many mistakes. 하면 나는 좋죠. 네. 자, 그래서 have made는 무슨 시제인데? 네. Have made. 현재 완료 시제.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일 수 있고 계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일생 동안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면 many mistakes고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싶으면 a few mistakes 하겠죠. many가 들어갔을 때하고 a few가 들어갔을 때 뜻이 달라지고 문법적으로는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생 동안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I have not I have made few mistakes in my life. 하면 나는 일생 동안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래서 collect의 몇 번째 소리야? collected의 세 번째. 세 번째 연속입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수집된다, 모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콜렉트가 선택하다는 추즈입니까? 추즈입니까? 수집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토, 사진이 콜렉트를 해요, 당해요? 당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6과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때 몇 과 쳐요? 5과랑 6과 치죠? 6과 주요 문법이 뭐다? 이와 같은 뭐? 수동태 뭐뭐 되어진다라고요. 그때 be 플러스 무슨 형태? PP요. be 플러스 PP 하면 뭐뭐 되어진다. 그래서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당한다 할 때 be 플러스 PP 씁니다. In my scrapbook. scrapbook은 뭔가를 모아놓는 구글 scrapbook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many photos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a little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a lot of 됩니까? 예. 되죠. 그래서 many가 들어왔을 때하고 a lot of가 들어왔을 때 뜻은 똑같죠. 많은 사진이 모여있다. 수집되어 있다. 어디에? in my scrapbook. 내 scrapbook 안에는 many photos, a lot of photos가 are collected. 수집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주어를 I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I 시제가 뭐예요 이거? 시제가 과거예요. 그렇죠. R 나오죠. 언제부터 과거였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 뭐? 내가 뭐 한다? I가 collect 한다. 무엇을? Many photos. A lot of photos. 어디에? In my scrapbook. I collect many photos in my scrapbook. Many photos are collected in my scrapbook by me. 여기 생겼던 말은 뭐? Many photos are collected in my scrapbook by me. 그래서 수동태도 by 플러스 목적격 이게 뭘 나타낸다? 행위자를 나타낸다.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해석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by me를 주어로 바꾸면 이건 무슨 태라고 한다? I collect many photos in my scrapbook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걸 보고는 능동태, 이걸 보고는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I've got.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좀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I've got few money 됩니까? 아니요. 네. I have got little money. 일단 문법상 둘 다 가능하죠. 네. 근데 여기에 문장이 더 있는 걸로 봐서는 둘 중에 하나로 꼭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커피랑 도넛 좀 먹자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리트리아 어 리트리아 어 리트리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뜻이 나는 돈이 거의 없다야, 난 돈이 좀 있다야. 조금 있다. 돼야 되니까 얘도 얘는 문법상은 되는데 의미상 안 되는 거. 얘는 문법상은 안 되는 거고 아예 애초에 못 들어오는 거. 만약에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가 없었다면 I've got little money. I've got little money는 뭔 뜻이야? 나는 거의 돈을 받지 못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위에 뒤에 있는 문장을 붙여보니까 난 돈을 거의 이걸 만약에 골라갖고 I've got little money를 골라갖고 난 돈을 거의 받지 못했어 우리 커피랑 도넛을 먹자가 어울려요. 난 돈 좀 받았어 커피랑 도넛을 먹자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얘는 문법상 안 되고 얘는 의미상 안 된다.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a few와 a little, few와 little를 배우고 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출제될 거란 말이에요. 뭐 전체적인 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내용. 내용 파악. 이런 거 목자 했으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라야 돼? 이런 표정이라야죠. 그냥 어가 있는 걸 써야 되겠죠. 난 돈 좀 받았어. 먹으러 가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두 문장이래요. 자, most of the seats are empty 하고 있네요. 자, seats은 명사로 쓰면 뭔 뜻이에요? 좌석. 그렇죠, 좌석, 자리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면 뭔 뜻이에요? 좌... empty가죠. 앉다는 뭐예요, 앉다? seat. seat이죠. seat은 뭔 동사? seat은... sit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사용되었습니까? 메이크 앱을 탈퇴했어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자동사. 자동사. 왜 얘가 자동사냐? 나는 앉는다 란 말 뒤에 무엇이 올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오면 되죠? 나는 무엇을 앉는다? 난 책상을 앉는다 이럽니까? I sit 뒤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벤치에 언더 벤치. 언더 벤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지 남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사. 자동사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I sit on the bench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I sit myself on the bench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여기에 sit인데 얘 뜻이 뭐예요? 앉히다. 앉히다. 근데 앉혔는데 누구를 앉혔어? 자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꿈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myself는 시스템 무슨 거다? 목적어다 라는 말은 얘는 무슨 목적어다? 타동사. 타동사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매력식이야. I sit myself on the bench. 매력식이라면요. 사명식. 목적어, 품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I sit on the bench는 뭔 매정식이야? 일형식. 일형식이죠. 누가 뭐 한다, 만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일형식이라면서 매정식.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트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학습, 귀찮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테스트라도 하죠, 테스트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테스트 기록, 수민이는 테스트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남겨서. 하고 가라고 하겠어요. 미리 경고 줍니다. 그리고 뭐 이때가 맞니 정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일 영어 수업입니까? 어? 매일 영어 수업입니까? 아니잖아. 어? 짧으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오는 거고.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대발적으로. 어?
뭐 숫자가 많니 뭐 이런 거 많이 만들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왜 내가 중학생 때 그 단어 공부 안 했을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1과 중2들은 이거 하고 있고, 중3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hesitate, location, organism, resolve, curve. Suitable, distribute, restrict, reinforce, circumstance, interpret, recite, annoy. 다 아는 단어들이죠. 이게 몇 단어씩이냐면 40단어씩이야. 여러분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야. 이 중에 몇 단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강의 몇 개 알아? 이게 뭐. 한 개. 뭐 하는데? 체라티. 체라티가 뭔데? 그 자선단체. 오. 체라티. 그쵸? 그 다음에 identical, innocence, investment, authority 중에서 한 개는 몇 개 알아요? 한 개는 몇 개 알아요? 전달해드리고 Identical, Innocence, Investment, Authority. 몇 개 알아요? 하나 아는 게 없죠? Identity는 정확한데 Identical, 정확하게 Identical Innocence 절대 Innocence Investment 투자 Investment Authority 권위 Authority Corporate, autograph, retire, appeal. Look at it. Look at it. Oka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늘어납니까? 선생님이 자꾸 뭐 잔소리처럼 니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 모르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는데 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평상시 때 학기 시작되면 단어 공부도 안 하는 것도 방학 때도 안 하면 도대체 뭔지 하겠단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이 뭐 영어 시험 막 쳤어. 요즘 뭐 중학교 영어 시험도 안 아예 치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쳤잖아. 그러면 쟤도 90점이고 나도 90점이고 어떤 애들은 100점 맞고 막 이랬어. 그렇죠? 뭐 이런 그룹이 있다. 진짜 90점에서 100점대 그룹이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반에 만약에 뭐 25명이다 그러면 한 뭐 한 7, 8명쯤 됩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 10명 정도 됩니까? 기억납니까? 100쯤 되겠죠. 100쯤 된다 치자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그대로 중학교 올라갔어. 어? 중학교 올라가면서 여기에 뭐 90점 맞던 애들이 그대로 90점 맞던가요? 어? 이때는 이제 점수통이 어떻게 돼? 이때는 뭐 이 점수 아니면 뭐 못 치면 몇 점이야? 아, 쟤 아예 공부 안 한다 이러는 게 80이네. 60이나 늘사나 어? 뭐 80 맞는 애들도 있고 뭐 있기잖아. 그래서 60, 80 맞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몇 점 맞던가요? 한 이 정도 점수 나오지 않던가요? 80. 중학교가 이 정도 나올까요? 그 다음에 100점, 90점 때 그룹에 있던 이 10명이고 이제 몇 점대로 쭉 퍼져? 100에서 80점대로 쭉 퍼지죠. 70점대까지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그럼 도대체 똑같이 100점에서 90점대 있던 이 10명이 왜 100에서 70점대로 퍼질까? 초등학교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중학교에도 100에서 80점대를 받는 애들이 있죠. 네.
그쵸,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점 정도 할것 같아요? 일단 100점 맞는 애들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평균이 몇점 정도 나오냐면 60점대, 평균. 어? 평균이 60몇 점 정도 나와요. 어? 초등학교 때 평균이 몇 점쯤 나와? 90몇, 87점 뭐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옛날에 요즘은 성적도 안 나오고 옛날에는 87점으로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70몇 점 뭐 쉽게 내면 80몇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60몇 점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중학교 늘 얘기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첫 번째 문법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 문법은 그 과에서 무슨 문법, 한 과에 두 개나 세 개씩 문법 배운다 했죠. 그러면 한 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 문법은 몇 가지 정도 치니까 네 가지 정도밖에 안 쳐. 뭐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친부정사, 형용사 문법 배우고, 동명사 배우고, 현재 부사 배웠다. 그럼 문법 문제 그것만 낸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대한민국 교과 과정이라는 게. 그럼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학교 때 문법을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가르쳤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문법의 범위가 없어지는 거야. 뭐부터 시작해서, 명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분사, 관계사, 투부정사에 명령부 전부 다 섞어서, 다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게 문법의 제일 큰 변화고, 두 번째는 단어가 엄청 어려워지고, 세 번째는 우리말 해석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말 해석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문제가 어렵죠.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야지 2등급 이상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석을 보여줄게. 영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앞에 걸고 싶고 6월 중 개인 관계에서의 메시지는 내용 차원과 관계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 즉, 그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외부적인 어떤 것인 실제 세계를 지칭한다. 동시에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관리자가 한 수습사원에게 회의 후에 좀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메시지는 수습직원이 회의 후에 관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또한 관리자와 수습직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관계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간단한 명령의 사용도 관리자가 그 수습 직원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지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만약 수습 직원이 관리자에게 같은 명령을 내린다고 상상해 본다면 이것은 당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와 수습 직원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색하고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인다. 라는 글인데요.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계급 차이. 우리 무슨 얘기하는 그림 같은 게 나오고 싶은데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말 속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 두 사람의 관계도 들어있다. 단순히 뭐 하세요, 뭐 하세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강이에게 야 숙제해 라고 얘기하는 게 너한테 숙제하라는 얘기도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네가 나한테 선생님 수업 좀 합시다. 선생님 좀 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들어주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 예. 그렇죠. 그럼 내가 너한테 숙제 좀 해라 하는 건 네 마음이야. 넌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도 뭐 좋은 관리자는 과업을 맡길 때 처음에 불안감을 극복하는 걸 배워왔다. 이런 것도 영어로 써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책을 많이 읽으라고 책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좀 파악하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선생님 졸업시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 힘들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국어가 어렵지. 이거보다 국어는 조금 더 어렵게 써 있어. 뭐 경제원리, 뭐 감가상각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감가상각이 뭔지 설명해 봐. 감가상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샀어. 그러면 내가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때 내가 이거 100만 원에 샀으면 100만 원에 팔수 있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금쯤 팔라고 하면 한뭐 50이나 60만 원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내가 60만 원에 팔았다 치자. 그러면 40만 원이 뭐다?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쭉 감가상각이랑 어떤 내가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시간과 사용에 의해서 감소되는 가치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고 쭉 써놓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 degrade라든지 decrease라든지 increase라든지 단어들이 나올 거니까 제발 단어 좀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읽으면 이해돼. 해석되면 이해가 돼. 근데 고등학교 때 해석이 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미리 좀 준비합시다.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Most of the seats are empty. empty의 뜻이 텅 비니까 그래서 반대말이 뭐예요? Empty. empty의 반대말이 뭐예요? 쓰레기. 여러분 empty의 반대말을 full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empty의 반대말이 full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풀이 아니고 여기서 반대말은 뭐다? occupied란 말이죠. 또 지금 most of the seats are empty의 뜻은 대부분의 좌석이 어떤 상태다? 비어 있는 상태다.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 사람이 앉아 있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고, occupied의 뜻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차지된, 이런 뜻이에요. 차지된 주인이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empty의 뜻이 full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full이 아니고 occupied의 뜻이다. 그래서 most of the seats are occupied 하면 좌석 대부분의 사람이 앉아 있다는 얘기고 empty가 오면 좌석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뭐? 그래서 여기에 답은 되어라. Few passengers. 이런 거죠. There are few passengers in the subway. 그래서 there are few passengers는 few 안에 뭐 있으니까 all 없는 대신에 not 있으니까 there are few passengers in the subway. passenger의 뜻은 뭐예요? Passengers. 승객이죠, 승객. 그럼 there are few passengers in the subway의 뜻은 지하철에는 승객이 많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passengers in the subway. 지하철에는 승객이 거의 없어요. 해놓고 most of the seats are empty.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아,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거꾸로 말하기 제외 나왔냐? 대부분의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아,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세요. 그럼 뒤에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 있으면 그럼 당연히 뭐야? 사람이 많겠어? 아니요. 이거는 아예 문법적으로 안 되고, 얘는 문법, 니트는 문법적으로 안 되죠. 지금 최수의 형용사 목소리. 그럼 라츠업은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뭐 때문에 안 돼? 내용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라츠업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럼 라츠업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There are lots of passengers in the subway. Most of the seats are occupied.
되겠죠. 대부분의 좌석에 인자가 있으면 사람이 이번에 많은 거란 말이죠. 승객이, 패션들과 많은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o하고 off의 차이를 아느냐, 내용이 이게 해석할 줄 아느냐, 이런 속보가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붙여서 읽어주세요. Kevin wants, Kevin wants. 지금 여기에는 일단 어필은 안 되고, 큐는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스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큐나 어필이나 다 안 되죠. 그럼 a little 됩니까? 아니요. 그럼 little 됩니까? 아, a little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a little하고 little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둘 다 어울린다. 둘 다 어울린다. 그래서 a little를 넣으면 Kevin wants a little grape juice 한 뭐예요? Kevin은 약간의 포도주스를 원한다고. Kevin wants a little juice 하면 Kevin은 포도주스를 거의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상 이게 어울리겠죠. 네.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애들? Let's go.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서 똑같은 의미로 뭘 쓸 수 있다? Kevin wants some grape juice. Some은 셀 수 있고, 없으면 다 쓸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이 됐다. Kevin wants some juice. Kevin wants a little juice. 그 다음에 2번은 토마토 몇 개를 필요로 하니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난 좀 창의적이다 이런 애들아. How much water do you need? How much money do you need? 이렇게 고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이 출제자는 당연히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라고 고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덩어리이고 있는 거. How many tomatoes가 덩어리이고 있는 거. 몇 개, 뭔가 어떤 것의 개수가 궁금하면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뒤에 그것의 무슨 형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궁금하면 how much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그다음 계속해서 3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돈이 있다는 어디에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아 그다음 돈이 어쨌든 얘를 뭐라고 고치고 little이라고 고치고 그리고 there is little money in my pocket 뜻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일부러 그런 거야? there is little money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다. 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예. 이거 뭔 같지 않다. There are little money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답니다. 당부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해석하기로 약속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도로에 사람이 몇 명 있다. 아니면 사람이 거의 없다.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은데 당연히 little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re is few people on the road. 라고 해야 되겠죠. A little people입니까? 자, people on the road. 그래서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도로 위에 사람이 거의 없다 하기로 했죠. 어가 없으니까 not이로 했어. 부정적이죠. There are people on the road. 도로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There is a little money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지금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다만 뜻이 달라지죠. 네? There are little people on the road. 이거 맞는 문장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야? 도로에는 작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도로에 작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면 이건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little이 무조건 양이 적은 little이든 어쨌든 little이든 양이 적은 이란 뜻으로 쓰일 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에 little이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people이 복수적은 여기 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가 없기 때문에 마침 이게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도로에는 작은 사람들이 있어, 어린 사람들이, 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뜻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도로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little 뒤에는, 이건 뭐라 그래요?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 해줘. 근데 어디 가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little boy 같은 거 나왔는데 어? 씨, boy 셀 수 있는데? 이게 왜 되지? 이거는 거의 뭐야 이거 뭐 소수의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거의 없는 작은 아이 그렇죠. 어린 남자 아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조만한 남자 아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된단 말이야. 그니까, littl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는 거야, 지금. 이 과의 이 포커스, 이 유닛 안에서는. 착각할까봐, little boy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봐, little boy는 되는데, 그건 그때의 little라고. 그 다음에, there is little money in my pocket은 내 주머니 안에 작은 돈이 있다. 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리틀 보이는 작은 남자지만 리틀 머니는 거의 없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don't need many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To make the sandwiches의 뜻이 뭐니까? To make the sandwiches.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 그렇죠. 만들기 위하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고 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용법인데? 부사. 부사 용법인데, 부사 용법은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뉘죠. 사실은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만.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를 나타내는 경우와?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원인.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해서 기뻐, 뭐뭐 해서 슬퍼. 그 다음에 뭐, 어디 갔다 놀다 오고 갈까? 결과.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 사람은 의사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 멋지었다. 그래서 갈 준비된 ready to go. Ready to go. 됐습니까? 어찌 준비된? 가기 위해 준비된. 그리고 이 녀석은 체크 표시하고 뭐라 그래요? 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체크 표시하고 얘만의 독특한 경우는 뭐? 목적. In order to. 목적과 준비하고 있네. 뭐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고 이 경우에만 in order to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경우고 we don't need many cheese 그래서 어쨌든 we don't need much cheese겠죠 우리는 많은 치즈가 필요하긴 하나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the sandwiches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In order to make the sandwiches 하기 위해서 많은 치즈가 필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레이프스 셀 수 없는데 어투가 웬 말이냐. 그가 그 다음에 토마토스 셀 수 있는데 머치가 웬 말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린 돈, 작은 돈이 아니고 단위 돈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니까 머니 앞에 큐가 웬 말이냐. 큐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를 봐야 되고 거의 개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is really money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도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해석 주의하라고 했어요. There is a few people on the road. 도로에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5번을 안 풀었네. 그래서 let's plant. 자 일단 뭐 하자고 하고 있어. 심자로 해놓고 그래서 심치우치다 그랬어. 근데 심으시다 그래놓고 few trees in the garden 하면 정원에 이렇게 하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Let's plant a few trees in the garden. 정원에 나의 삶을 거의 심읍시다. 거의 없는 나무를 심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하자 그래놓고 뭐뭐를 합시다 하는 사람 표정이 이렇게 했어요. 응? 야 우리 나무 좀 심자. 우리 정원에 나무 좀 심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는 안 틀렸는데 뭐가 어색한 거야? 그렇죠? 해석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Let's plant a few trees in the garden.
정원에 나무 좀 심읍시다 해야지. 거의 나무를 심지 맙시다. 이건 어색하죠. 그래서 5번은 문법 문제가 아니고 뭐였다? 해석 문제고, 해석 문제를 문법과 결부시켜 놓은 문제다. 이런 뜻이니까, 스튜어 뒤에 셀 수, 스튜어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늘 붙이면 맞죠? 예. 근데 전체적인 해석이 정원에 나무를 좀 심읍시다지, 나무에, 정원에 나무, 거의 없는 나무를 심읍시다. 라는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오케이. 네. 자, 해석하려고 I have a few questions. 의 뜻은 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I have few questions는 난 거의 질문할 게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질문을 갖고 영어 속에 난 갖고 있다. 무엇을 거의 없는 질문인데 우리말 속에 나는 물어볼 게 거의 없다. I have a few questions는 물어볼 게 좀 있다. 그다음에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이거는 Sue는 뭐하는 것을 위한 뭐를 갖고 있다? 독서하는 것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책 읽을 시간이 있다고.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은 Sue는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없다. 어쨌든 퀘스천즈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얘도 문법적으로 똑같은데 뜻은 물어볼 게 거의 없고 물어볼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야? 시간 시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시간 선생님 셀 수 있는 게 1시간, 2시간은 hour잖아요 그렇습니까? 1시간, 한글로 1시간, 2시간 할 때 시간하고 한글로 나는 시간이 없어 할 때 시간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다른 걸 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간이라는 뜻은 할 수 없으니까 이번 그 뒤에 오는 거 맞는데 얘는 긍정적으로 읽을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는 거고 얘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구니 안에는 당근이 거의 없대요. 누가? 그럼 당근이 아예 없는 거야? 네, 없네요. 당근이 전혀 없으면 뭐라 그래요? In the basket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not any는 no. 그렇죠. There are no carrots. 이건 아예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니까 바구니 안에 당근이 거의 없다니까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표현한 거야? 부정적인 표현한 거야? 그럼 당근을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그 다음에 부정적이니까 a few야, few야. Few. There are few. Few 뒤에는 carrots야, carrots야. Carrots. Carrots. 어디에? In the basket. There are few carrots in the basket은 바구니 안에 당근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었으면 there aren't any carrots 어떤 당근도 없어요. There are few carrots 하면 not이 없지만 not이 없지만 해석이 어떻게 돼?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매일 장미에 약간의 물을 주어라 몇 경우니까 줄해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은 연형식으로 만들까라고 물어본 거죠. 네. 연형식이 글자를 덜 씁니까? 사형식. 사형식이 글자를 덜 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에 대한 뭐 넣는데? give, the road. 품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죠. give the road.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some 쓰려다가 선생님이 지금 some any 하는 거 아니니까 some 말고 a few야, a little야, a little, a little. 그러니까 water 거죠. Give the rose a little water. 얼마나 자주? Every day. 그렇죠. Give the rose a little water every day. 글자를 좀더 쓰고 싶으면 내장식 할 건데
한 명씩 갈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나? Give a little water to the roses every day.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를 왜 쓸까요? Yeah. 왜 a rose가 아니고 왜 the rose를 해야 될까요? 특별해서. 어떻게 특별한데? 그 장면. Hey, please open the door. 조금 들어와. Please open the door. 지금요? No. Please open the door. 아. Okay, okay. 뭐 문 열려고 그랬어? 저거요. 그쵸. 왜 저거라고 그랬어? 가까웠어. 자, 너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어?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서로 다 아는 거인데 더 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Give the world a little more every day.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를 써야지.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니까 쉽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 물 줄지. 내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little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이 경우에 a little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이 경우에는 a little 대신에 some을 쓸 수가 있죠? 예. Okay, some water, give the rose some water every day. 근데 이 경우에는 some을 쓸 수가 없죠? 왜 못 쓰나요? There are some carrots in the basket. 그쵸, some 뒤에 carrots가 못 오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썸 북스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썸 캐럿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왜 안 된대? 부정문이라서? 이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뜻이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문법상으로 되지만 뭐 의미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There are some carrots in the basket은 바구니 안에 몇 개의 당근이 있다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당근이 거의 없다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없는 few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some과 a few, a little, little, few, any 이런 것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시험 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me과 any에 대한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me은 낫도 없고 묻지 않을 수 있고 n은 반대다 라고 해놓고 some이 묻는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do you want some cookies? 이런 거 요즘에 쿠키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해가지고 쿠키를 먹어라 그런 얘기가 권유하는 부분이면 그 다음에 any가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을 수 있으면 어떤 나도 I can do something은 무슨 뜻이었어? I can do something. I can do something.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뜻이. 네. 근데 I can do anything은 뭔 뜻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I can't bring any food into the gym 할 때 이 any하고 I can do anything 할 때 any는 같은 any가 아니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리고 뭐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이는 any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쓰인 any는 얘하고 여기에 있는 any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I can do anything은 everything을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d like to see 당연히 some koalas in the zoo 겠죠. 그럼 얘는 few야, a few야, a little야, little야? few. Okay, 그래서 I'd like to see few koalas in the zoo 하면 나는 동물원에서 코알라를 거의 보기가 싫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될까? A few 하고 같은 뜻이겠죠. I'd like to see a few koalas in the zoo. 코알라 안 보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안 보고 싶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제 이 강의 대답은 이제 안 듣는 게 낫겠다. 애들 헷갈리겠다. I'd like to see a few koalas in the zoo.
I'd like, and I would like, 같은 말이고 뭐로 바꿀 수 있을까? I want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I want to see some flowers in blue. 그래서 여기 some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약도 없고 묻지도 않은 문장이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if you could, would you care to say this? 그렇죠. 묻는 문장이고 그 다음 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면 되겠다? some을 쓰면 되겠죠? Did you put some carrots in this? 맞죠? 오케이. 공부를 왜 해요? 선생님 공부 왜 한다고 그래요? 공부 왜 하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쵸? 엄마가 시키는 거죠. 저를 가끔 얘기하다 공부 왜 한다고. 나 같은 놈한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쵸? 뭘 알아야지 사기를 안 당하지. 왜 그래요? 왜? 보면은 왜 뭐 사기 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사기 잘 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보면은 뭐 어디에 뭐 여행 뭐 단체 관광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한 거 사들고 와가지고 얘야 내가 이게 필요하다 사내라 이런 거 못 봤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사기를 칠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그러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당황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You can't buy some posters in this shop. You can't buy some 하면 되겠죠? You can't buy some posters in this shop. 너는 이 가게에서 포스터를 구입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Now, would you have 웃고 있죠? Would you have any more cake? 그래서 너는 뭐 했니? 너는 먹겠니? Would you?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쓴다? 권유할 때 쓰는 거죠. Would you have any more cake? 케이크는 더 먹겠니? 약간의 케이크를 더 먹겠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애니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게 뭐 하고 있어? 응? 뭐 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를 왜 한다고. 공부를 왜 한다고? 됐습니까?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권유하는 거라서. I didn't care.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뭔 뜻인데? 캐럿을 수프 안에 넣을 거니? 너 이 넣을 거니? Did you put인데? 넣었니? 너 이 수프 안에 당근 넣었냐? 라고 묻는 거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무슨 썸이야? 응? 묻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같아 달라. 똑같죠?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쓰인 썸과 정상적으로 쓰인 사용된 N이잖아요. 낫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1번은 썸 쓴 거고 얘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문장이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게 권유하는 건지 뭐 스프에다가 당근 좀 넣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넣었냐고 과거의 행동에서 진짜 궁금해서 야 이거 당근 넣었어? 당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알아 몰라 왜 넣었어? 그거잖아요. 네. But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ere? 그 다음에 you can't buy. 이거 뭐 있어? 낫 있죠? 너는 이 가게에서 어떤 벽보도 뭐 할 수가 없다? 구입할 수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BTM 뭐 이런 그룹이 있는데 걔들 포스터 사러 갔더니 여기는 없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여기 보면 뭐가 보여? 뭐 보여? 뭐 보이냐고? 나댄이 보이죠? 이거 같은 표현은 뭐야? You can buy no posters in this shop 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살 수 없는 거야. 아예 살 수 없는 거야.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4번은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뭐밖에 남은 거 없으니까 케이크밖에 남은 거 없으니까 네가 혹시 뭔가를 먹고 싶다면 뭘 먹겠다고 얘기해라? 케이크 먹겠다고 얘기해라 라는 뭐 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 좀 더 주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외적인 거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는 거죠. 묻는데도 불구하고 왜 썸이지? 아, 드실래요? 나머지 애들 첫 번째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은 정상적인 애들. 자,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요. So, have you got some books about stars with you? 이렇게는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는 게 뭔가요? 그렇죠. 너는 별에 대한 책을 뭐 해본 적 있니? 사본 적이 있니? 그가 그럼 별에 대한 천체 관측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천체 물리학에 대한 책을 사본 적이 있니? 여기에 개시 사다란 뜻도 있고 받아본 적 있니? 해도 상관없고요. 사보거나 받아본 적 있니? 케이지는 뭐고? 그리고 데코레이트는 장식하다죠. 그러니까 그러면 1번 Peter didn't give his mother some help. Peter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용식이죠. Whom에게 what이죠. Give A에 주고 Give A자리에 his mother B자리에 what에 대한 대답에 some help이고 사용식이죠. 그리고 Peter가 어머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과거시제 문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some을 뭐로 N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Didn't any. Not any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not any를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No. No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똑같은 문장이다.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어, 맞죠? Didn't은 뭔 did이야? Not이 없어지면 not만 없거든요. 디드 기브가 뭐로 바뀌어야 돼? 디드 기브가 게이브로 바뀌어야 될 거냐?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그럼 여기에 any는 정상이야 예외야? 정상. 정상이죠. not 있어도 any 쓴 거죠. Then have you got some books about stars? 너는 별에 대한 책을 받아본 적 있니? 사본 적 있는데 뭐를? 나는 뭐를? 책을. 뭐를? 아까는 some을 any로 이번엔 뭐를? 썸을 뭐로 고쳐야 될까? N으로 고쳐야 될까? 왜? 어떤 별에 대한 책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진짜 궁금한 거야.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예외야. 정상. 정상적이고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낮이 있어서 N이 물어서 N이. Then I give any snacks to the monkey in the cave. 나는 그 요정식이야. I gave any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삼형식. 삼형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난 줄 거다. 무엇을, 약간의 간식을, 누구에게, 저 원숭이에게, 어디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저 원숭이에게 줄 거다 했는데, 뭐를, 약간의 간식을, 애니를, 뭐로, 썸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왜? 한 번만. 정상적인 경우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decorate the room with any flowers. 그래서 뭐 하자? 장식하자네요. 뭐를, what? How? 어떻게? 꽃을 가지고서, 여기에 with는 뭐뭐를 사용하려는 도구죠, 도구. 이것을 사용하려. 그래서 꽃을 사용해서 그 방을 장식합시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any를 모셔냈다. 썸으로. 여기에 예외적인 거 많나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정상적인 거고 묻지도 않고 낫도 없고 써. 됐습니까? 그럼 5번.
I can do it without 나는 도움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싶었죠? 그쵸? 썸이야, 애니야? 애니? 저 애니가 맞죠? 왜? Without이 부정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not 있어? 아니, 예. 어디 문제? Without이 있잖아. 그래서 썸이죠? 알겠습니까? 애니란 말이죠, 애니. 왜? Without이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나도 있다. I can do it without any help. 나는 도움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있다를 잘 알아주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Without도 내 안에 나도 있다고, few 내 안에 나도 있다고, little도 양이 적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인데 내 안에 나도 있다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을 가지고서 내가 5번 문제에 갑자기 얘기하면 I can do it without any help를 왜 갑자기 설명했느냐. 이것은 뭐가 있는 경우라고 쳐야 된다? not이 있는 경우라고 쳐야 된다. 그래서 이 any는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정상적으로 쓰인 거는 아니고 not이 있어. 부정문에서의 any. 그러니까 자, 나한테 물 좀 줄래? 라고 하고 있네요. Could you give me? 묻는 문장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되겠다? Could you give me some any water? 라고 하면 되겠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Some water 라고 해야 되겠죠. 왜? 어떤 데가 기대해? Yes. 부탁하고 있죠.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저한테 물 좀 줄일 수 있나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제발 물 좀 줘.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Yes라는 대답을 expect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학에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따로 있니? 자, 묻는데 진짜 궁금한 거야? 아니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플랜 플랜 세수 있어요. 있으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강아? 네?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이거 한 아니면 몰라요. 자, 나이가 되면 함께 어떤 운동도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이건 정상적인 건 것 같아? 예외적인 건 것 같아?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오죠. 그러니까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뭐야?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럼 일단 to exercise together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네.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 다음에 필은 학교 신문에 내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니까 Peter took some photos, pictures 하면 되겠죠. 그런 거 photos for the school newspap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또 할 거는 이 중에 썸이나 애니를 어퓨나 리틀이나 또는 뭐 리틀이나 퓨로 바꿔도 볼 건데요. 됐나요? 예. 진짜? 예. 오케이.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 그 엑서사이즈 헤어. 그쵸,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뭐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투 부정사라고 하죠. 명형한 뭐예요? 명형.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함께 운동할 시간. 됐습니까? 이거 뭐 정서에 놓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할 때 some은 뭐로 바꿀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A little. 어쨌든 문법상 a little 아니면 little이죠. 네. 그쵸? 그럼 내용상 뭐가 어울려? A little. A little이 어울리는 거죠.
Could you give me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을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 do you have, 자, 그러면 일단, 이 any는 문법상 뭐 아니면 뭐야? 어떤? 아니, 문법, 이게 뭐 없으냐, 어리틀이냐, 쉬우냐, 리틀이냐 하고 있잖아! 그럼 문법상 리틀 쪽이야, 큐 쪽이야? 큐 쪽이죠. 왜? 누구 때문에? 플랜. 플랜스 때문이죠. 그럼 네. 내용상 어퓨야, 큐야? 큐죠. 어퓨. 어퓨. Do you have a few special plans죠? 예? 그러니까 너는 뭐 거의 계획을 안 갖고 있니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 몇 가지 계획이 있니라고 물었으니까 Do you have a few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이게 좀 내용상. 그 다음 두 번째, Annie는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문법상 큐 쪽이야, 리틀 쪽이야? 얘를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 어느 쪽이야? 리틀. 그렇죠, 리틀 쪽이죠. 그럼 내용상? 내용상, 그냥 리틀. 내용상, 리틀이죠. 왜? 난 있잖아. My family doesn't have a little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래서 함께 운동할 약간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썸이 꾸며주는 게 몇 장의 사진이니까 열 쳐다보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Q 쪽이야, 리틀 쪽이야? 퓨 쪽이고 내용상 퓨야, 퓨야? 어퓨. 그렇죠.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다가 아니고 몇 장 찍었다니까 Peter took a few pictures for this for this paper.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어떤 중이었냐? 자, 그래서 양을 표현하고 양이나 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를 꾸미는지를 보고 있어. 누구를 꾸미는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니까 플랜즈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내용상 어퓨가 되는 거고. 자, 우린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를 좀 드셨답니다. 시제는 과거. 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점심을 위해 무엇을? 약간의 샌드위치. 뭐했다? 먹었다. 그래서 주제 가보니까 위가 뭐했다? 위가 할 때. We ate. We had what? Some. 그럼 샌드위치냐? 샌드위치즈냐? 이건 결정해야죠. Sandwiches. Sandwiches. 그 다음에 먹었지? For lunch. For lunch. We had some sandwiches for lunch.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나요? Yes를 기대하는 질문이야?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를 궁금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예외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야. 그럼 너는 갖고 있니?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questions? 됐습니까? 그 다음, 동사 덩어리.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look at 하고 turn on, turn off 하고는 다르다. 뭐냐, look at은 동사 부사가 아니고 동사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look at me. look at me란 말이고, look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온 거야?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 거죠. 봐라. 어느 쪽을 봐라? 나를 향하여. Look at me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합쳐져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때문에 look me at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포기하다는 뭐예요? 그것을 포기해 give up. give it up이죠. 그쵸? 여기에 up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가 그곳에게 줘버려라. 뭐를 완전 영원스럽게, 아니 영원스럽게 하면 그곳에게 모든 걸다 내줘버려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게 모든 걸다 내주란 말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그게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니까 포기해. 그런 뜻이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기 혼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시다? 무슨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이상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난 걸 끄다는 뭐였어? 불난 걸 끄다. 수도 아 수도 에에 수도 끄다 아니었나요? 수도 끄다. 불난 걸 이렇게 들고 밖을 갖다 놓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 택기다 할 때, 아웃이 무슨 질문이냐고, 왜, 어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세요. 어디로, 얘 혼자 어디로,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공사 플러스 전사가 아니고 공사 플러스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풀다 보면, ABC를 풀다 보면 어떤 건 답이 두 개고 어떤 건 답이 하나죠. 그쵸? 그러면 답이 두 개인 거에 번호 앞에는 2라고, 2 동그라미 하고요. 답이 두 개인 거2 동그라미 하고, 답이 한 개인 거 앞에는 1 동그라미 써주세요. 지금 보면서. 어떤 게2 동그라미고, 어떤 게 1, 어떤 게 답이 두 개고, 어떤 게 답이 하나인지를 한번 표시해 봅니다. A에 2, 3, 4는.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몇 번? 2번. 동그라미 20번. 그 다음에 2번은 2번. 2번. 3번은 1번. 3개 답 하나. 4번은 하나. 하나죠. 그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의 모자를 어디에서 뭐 하라고 하고 있죠? 너의 모자를 어디서 뭐 하래요? 땅에서 벗어라. 그렇죠. 그래서 모자 벗어라. Take off your hat 되고, take your hat off 되죠. Take off your hat 또는 take your hat off 이거죠. Your hat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체크 표시했습니다. 쓰기 표시했습니다. Take your hat off in the room 또는 take off your hat in the room. 그 다음에 2번도 변경문인 것 같네요. 그러면 뭐를 뭐가 될 때까지 뭐 하래요? 2번은 뭐를 뭐가 될 때까지 뭐 하래요? 볼륨을 레벨 3일 때까지 내려와. 그렇죠. 레벨 3, 3레벨 될 때까지 소리 좀 줄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리를 줄여라는 표현은 turn down the volume도 되고 turn the volume down도 되는 거죠. 다운 되고 턴 다운 더 볼륨. 더 볼륨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다운 사이, 턴과 다운 사이 또는 다운 뒤. 턴더 볼륨 다운, 턴 다운 더 볼륨 투 레벨 3. 그럼 3번은 네가 외출하기 전에 뭐 해달래요? 근데 외출하기 전에 날 깨워줘. 그렇죠. 답이 하나밖에 없고 날 깨워줘라는 표현은 뭐다? 왜? Wake me up Before you go, go. 그러니까 네가 하기 전에 날좀 깨워주고. Wake me up 밖에 안 되고, Wake up me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네가 외출 전에 날좀 깨워줘. 오케이. 사실 뭐 before, Wake me up before you go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노래 가사기도 하죠. Before you go. 그 take back은 뭐예요? Take back. 일단 take back은 뭐예요? 택배의 뜻이 뭐예요? 택배기요, 뭐지? 되돌려주는 거죠. 예. 숙제한테 뭐 아무 생각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돌려줄 것이다. 어디에다가? 가게에다가. 난 그 가게에 그거 되돌려줄 거야. 반납할 거야. 네. 돈으로 환불받을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I'm going to. I'm going to take it back. Take it back.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up 자체가 up이 뒤에 나온 어떤 명사랑 합쳐져 갖고 어떤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죠 지금. 네. 그쵸? 네. 깨워라 누구를 나를 어떻게 완전하게 어떻게란 뜻입니다. back 어디로 다시란 뜻이고 다시 그것을 갖다 놓다 그 자체가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ack, up, down, off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분명히 down이 전치사인 거 본 적 있는데요. 그렇죠. 다운이 전치사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쓰였을 때 go down the hall 할 때 the hall을 is로 바꿨다고 해서 go it down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go down the hall이 뭔 뜻이야? 구멍 속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where? 이럴 때 down이 부분 전치사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turn down 할 때 이 down은 돌려 이거 영어적으로 돌려라 무엇을 볼륨 전환 장치를 어느 쪽으로 돼 이거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게 자체가 where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down 뒤에 to levels라는 뭐가 나왔어요? where가 나오고 있죠. to가 없으면 그게 명사일 텐데 to가 있으니까 이거는 where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혼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분사라고 한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보일의 뜻은 뭐고? 보일은 압력. 압력은 pressure 아니에요? pressure? 네. 너 갑자기 과학 시간이냐? 그렇죠. 분명히 그래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한 짓이 뭐예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뭔데? 부피.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 말이 뭔데? 그 풀어서 쉽게 얘기해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뭔데? 압력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진다. 뭐 어떻게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압력이 두 배가 됐다. 네.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죠. 더 세게 무는데 그럼 더 커지겠어? 타고라고 얘기한 거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도 그리고 뭐 무슨 그래프라고 해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압력이 있고 아 갑자기 과학자가 있는데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막 이리로 가고 있어. 네. 그쵸? 그럼 누르는 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져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얘가 크냐 그리고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크냐? 누가 커요? A가 커 B가 커. 네? 숫자가 여기에 그래프니까 여기에 숫자가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A가 크죠. A가 크겠죠. 그럼 여기에 A랑 마주친 A 다시라고 얘를 B랑 마주친 B 다시라고 하면 A 다시가 커 B 다시가 커. B 다시가 커요.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일의 라인스의 뜻은 보일의 뜻은 그렇게 뭡니까? 보일의 법칙 얘기했고 보일은 끓이다, 삶다, 찌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해. 압력 같은 걸 하고 있네. 끓이는 거에 압력하고 뭔 건데 아무런 관계 없지. 압력이 0이 되면 0도 시에서도 물을 끓을 수도 있는 거죠. 압력이 1기압이기 때문에 100도씩 끓는 거죠. 어쨌든 boil the rice는 뭔지 boil the rice. 찐밥. 동사인데 찐밥이겠냐? 찐밥은 boil the rice겠지. 어떤 rice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찌다? 밥한다 하면 되겠죠. 밥한다. boil the rice. 그러면 여기에 to boil the rice는 to 뒤에 뭐 왔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해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urn the gas to boil the rice는 뭐 가스불을 켜라라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더 best 안만 길어봤자 이지고 이지고 막기 못한다. Turn it on to boil the rice. 그러니까 그래서 to boil the rice는 일단 명성부터 해보면 명형부의 뭐고 명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면 어떤 가스를 켜라? 밥하기 위한 가스불을 켜라. 이지만 내가 보기에 때는 그거보다 뭐가 더잘 어울린다? 밥을 하기 위해서 가스불을 좀 켜세요. 엄마가 갑자기 turn on the rice! 아니 turn on the gas! 이랬어 엄마가 갑자기. 주인이 보고 turn on the gas! 이랬어. 주인이 엄마가 갑자기 turn on the gas! 불좀 켜! 가스 엔진 불좀 켜! 이랬어. 엄마가 갑자기 밖에서 친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수민이한테 전화 왔고 수민아, 가스 불좀 켜라! 이랬어. 수민이가 뭐라고 그랬어? 왜요? 이랬지. 왜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뭐래? To boil rice 하기 위하여 밥을 하기 위해서 가스 불좀 켜라. 이래서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고 뭘 나타내기 때문에 가스 불을 켜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뭘쓸수 있다? In order를 쓸 수가 있겠죠. The gas in order to burn rice. 밥하기 위해서 가스를 켜라. Turn it on. 어쨌든 얘가 이 식으로 있을 때는 사이에다가 불 달아야 된다. 선생님, on은 전치사 아닙니까? 여기에 on은 어떤 상태다?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켜진. 이 뜻이다. 여러분, 스위치에 보면 무슨 스위치도 있고, on도 있고, off도 있잖아. 이 on의 뜻은 뭐예요? 어떤? 켜진. on the desk 할때그 on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off는 어떤 꺼진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he put out the fire with cloth. 그가 뭐 했답니까? 그가 껐다 불을 불 껐대죠. 그의 옷에 불을 껐다. 그의 옷으로 불을 껐다. 여기에 자기 옷에부터 불을 끄려면 이렇게 해야죠. On his clothes 해야 돼. He put out the fire on his clothes 해야 되겠죠. With his clothes니까 옷을 사용하여 이건. 여기에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옷과 함께 합심해서 불을 껐다가 아니고 옷을 사용해서 불을 껐다겠죠. 맞습니까? Okay, the fire 안 먹기로 봤자 뭔데? fire 안만 길어봤자 이시겠죠? 그러면 이시 됐을 때는 뭐다? He put it out with his claw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out의 뜻은 밖으로 란 뜻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갖다 놨다는 얘기는 불을 뭐 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불을 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m took out some peaches from the refrigerator. 왜 refrigerator는 뭐고? refrigerator 냉장고죠, 그쵸? 네. 같은 말은 뭐죠? 같은 말은 뭐가 같진 않고요. 비슷한 거. 프리저는 냉동 장치를 프리저랍니다. 냉동기. 리프리저는 냉장고. 오케이. 그래서 my mom took out some peaches from the refrigerator. 엄마가 복숭아 몇 개를 꺼내셨잖아요. 어디에서? 냉장고에서 복숭아 몇 개를 꺼냈답니다. Some peaches, 안만 길어봤자. Some peaches, day. 약적점이잖아. Damn. Damn. Damn을 왔으면, mom took out, took them out. took them out from the refrigerator 해야 되겠다. 그가 mom took them out from the refrigerator. 그것들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Mr. Cook handed out the test papers to the students. 어, paper 셀수 없는 명사라고 그러지 않았나? 예. 근데 여기 왜셀수 없겠지? 종이 나왔다. 페이퍼가 종이란 뜻이면 셀수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시험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거 서류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시험용 서류란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지인 건 시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핸드아웃 뭐 하나? 핸드아웃 도와주다. 헬프아웃 아니에요? 나누어 주다라 그랬죠. 제발 좀 복습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 네. 여기 또 몇 개나 풀어왔어 너? 네. 보통 이제 중2, 2학기쯤 되면 슬슬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네. 어? 근데 넌 왜 계속 해야 되니? 사실 나이가 중2이라서? 그래요. 중2면 그래도 빨리 철 드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왜 이번에 혼합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공부하기 싫었어? 호나우도 아니니까. 호나우도 아니고 걔 이름 바꿨던데. 뭐라 이름 바꿨더라? 호나우도 아니고 뭐라던데. 들어보지 않았니? 호나우도 걔 이름 바꿨잖아. 네. 뭐로 바꿨어? 네. 네. 너 열받아 갖고 공부 안 했어, 그때는? 아니. 쿡 선생님이겠죠, 여기 미스터 쿡은.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쿡 선생님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너 테스트 페이퍼를 안만 길어봤자? 네. 목적격인데. 네. 그래서 handed them out 해야겠다. 미스터 쿡 handed them out. handed them out. 그것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준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리 사이에 끊어야 된다. handed out them 보다는 handed them out 훨씬 더 handed them out took them out took out them 이 아니고 took them out took them out 얘도 마찬가지 put out it 이 아니고 put it out 얘도 마찬가지 turn on it 이 아니고 turn it off 이게 훨씬 더 발음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다가 끊어옵니다. 나는 I call my cousin Greek. 나는 그리스에 있는 나의 사촌을 뭐 할 것이다? 호출할 것이다. 야, 이리 와! 콜업, 뭐 하다? 호출하다. 호출하다. 누가? 전화하다. 뭐, I call my cousin Greek 해야 됩니다. 근데 my cousin이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목적격인데. 그러면 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I'll call him up 밖에 안 된다. My cousin일 때는 여기 들어 이거 쓰다 보니까 잠깐 약간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Mr. Cook handed out the test papers to the student 하면 이 the test papers가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상태는 여기도 들어갑니다. Mr. Cook handed the test papers out to the student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대명사로 안 바뀌었을 땐 여기 다 되는데 이게 대명사 바뀌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Mom took some peaches out from the refrigerator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He put the fire out with his clothes 되고 얘도 마찬가지 Turn the gas on to boil the rice 다 된단 얘기입니다. 근데 바뀌었을 땐 다리 사이에 끊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It's very cold today. 오늘 엄청 춥다. 그래서 put on this coat는 이 코트를 입어라고 put on this coat 해야 되고 put this coat on 둘 다 되고 얘 안만 길어봤자 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put it on 밖에 안 된다. put on it 해갖고 발음하기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put it on 그래서 여기 다 둘 다 가능하다. 여기 얘는 여기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Gina start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it down 해서는 여기에 이제 reading 대신에 to read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to read도 돼요 안 돼요? to read 됩니다. 그쵸, 왜 돼요? 스탑이 들어야 돼서. 그럼 스탑은 누구처럼? 라이트처럼? 그 정도 좀 지금까지 등장이라 했던 말 다 읽으세요. 됐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또 얘기할게. 잘 들으세요. 내가 스탑 얘기하든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스탑 뒤에 뭐가 오는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스탑은. 아. 난 뜻도 있고. 뜻도 있고.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 이거? 낫, 뭐, 뭐. 예. 그래서 퀴즈는 누구처럼? 엔저이처럼 뭐만 온다? ING만 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문장을 맨날 비교하죠. 이 두 문장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항의하죠. 에, 선생님, 스탑은 enjoy 같다더니, 그럼 like 같네요. like 같네요. 이 두 문장이 다 되네요. 그럼 선생님, 이거 like 같은 거지. 이게 어디 봐서 이 스탑이 enjoy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냐. 이건 무슨 뜻이야? 이때 스탑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했어요? 스탑은 enjoy, 퀵. 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했어요. 네. 자, 그럼 순서가 있습니다. I start to see the acciden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I start to see. 내가 어디 막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삐! 저쪽 뒤에서 삐! 뭐 옆에서 삐! 하고 빵! 들어왔어. 그치? 그렇게 뭐 걸어가도 되나? 아니겠지. 당연히 뭐 하겠어. I start to see the accident 하겠지. 그치? 이때 스탑의 뜻은 뭐야? 멈추다. 그래서 난 멈췄다. 가던 길을 멈췄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like는 like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둘다올 수 있다고 그랬어. 무엇을 좋아하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축구도 되고 내가 나는 만약에 수영하는 게 좋으면 뭐라고 그러냐고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 된다니까? 어? What do you like? To swim, like 뒤에 오는 to swim도 또 swimming도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like 뒤에 오는 뭐 ing 형태나 doing이나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둘 다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전부 다 like에 무슨 거야? 목적어죠. 근데 start 뒤에 오는 to swim은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야. 이거 목적어가 아닌 거야. 그리고 start의 뜻이 완전 다른 뜻이라고. 내가 길을 가다가 못 죽단 말이야. 왜? 그 사고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아니면 why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는 뭘 쓸 수 있는 거야?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like하고 비교를 안 한다고 stop을. 자, 근데 내가 사고를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못 쳤는데 완전히 막 사람이 막 피를 막 툭툭 흘리고 막 쓰러져 있어. 뭐 끔찍하지? 어? 계속 보고 싶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장면을 보기 위해서 멈췄는데 너무 끔찍해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I stop. 내가 뭐 한다? 그만둔다. 뭐 하는 것을 그 사고 장면을 보? 그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enjoy랑 비교한다고 stop은. Like처럼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 얘는 그러니까 like 뒤에 오는 to do도 명사를 욕보리고 doing도 동명사야. 근데 stop 뒤에 오는 to는 to 정사의 명사의 용법이 아니고 무슨 용법이야 이거? 부사의 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to read가 되면 뜻이 달라져 버리겠죠. 지금 써있는 뜻은 지나가 뭐했다? 그만뒀다. 뭐하는 것은 신문 읽는 것은 이 행동을 하다가 그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ut it down. it은 당연히 뭐 되셔봤어? 아, it은 신문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 이 말이고 이 스탑은 몇 번째 녀석이야? 이 스탑은 스탑이 3년 전에 푹푹푹 하잖아 몇 번째 녀석이냐고
왜? 얘가 두 번째라고 누가 얘기해줘? 여기 있는 애가 얘기해주죠. 여기 누가 있어요? 진아. 진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한 건 뭐 맞고요. 하여튼 진아가 신문 읽는 것을 그만했고 그리고 신문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 툴이를 놓으면 진아가 어디 가다가 멈췄단 말입니다. 왜 멈췄다? 신문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뜻이 문법상 안 된, 아니, 문법상은 되는데 의미상은 안 된다. 왜?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탑은 누구처럼이다? 인조이처럼이다. 그 다음에 그 선풍기를 틀어. 영역입니까? 그냥 팬이 아니고 몸 팬이라고 해야 돼서 더 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개? 두 개. Turn the fan 해도 되고 Turn the fan on도 되고. 하지만 더 팬은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야 그거 좀 켜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밖에 안 된다? Turn on.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벨과 조동사니까 had better 뒤에 조동사 오면 되니까 you had better give it up. 그렇죠. You'd better give it up.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선생님이 이 교재로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꼭 하나 더 프린트 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거의. 좀 더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볼 친구 있으면 마무리합니다. 됐습니다.